선운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자, 선운사 일주문에 가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돼서 인당 4,000원짜리 문화재 관람료 티켓을 끊어야 되고요. 선운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곳 도서람까지 가게 됩니다. 도서람까지는 그냥 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차장에서 도서람까지는 3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3km 넘은 지점부터 도서람에서 천마봉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 500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봉에서 멋진 풍경을 조망하고요. 낙조대를 거쳐서 소리제를 거쳐서 참당암에 갔고요. 그 참당암에서 수리봉, 마이제, 그래서 이제 경수봉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일단 경수봉에서 이제 하산길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리는 약 한 12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따분했던 코스가 마이제에서 경수봉 코스인데요. 약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좀 따분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정말 풍경이 멋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엄청 추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운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왔어요.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하고 한 3km 정도 올라온 지점에 이렇게 연리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 명칭들이 되게 많은데, 선운산 연리목이고요. 나무와 나무가 자라면서 맞다 한나무가 된 선운산의 소나무 연리목이다 되어 있고, 이렇게 신기하죠? 소나무가 도서람까지 가는 길은 인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다닐 수 있는 길은 먼지가 많이 날려요. 오늘 뭐 여기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차량도 간간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더니 아주 상쾌하고 좋네요. 자, 이제 도서람 0.2km 남아 있고요. 이 부분부터는 등산로 없다고 하니까 인도와 차도가 합쳐진 곳으로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곳은 도서람 입구고요. 도서람 안 100m만 올라가면 이렇게 도서람이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천마봉, 낙조대, 용문굴이 있습니다.
산행 시작해서 처음으로 계단을 만났습니다. 고수반지나서 한 200m 지점에 낙조대 천마봉으로 가는 곳인데요. 이곳은 70도 정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인돌인가? 자, 우물을 통과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지나왔지만 또 지나가 봅니다. 밑에서 본 용궁굴과 위에서 본 용궁굴이 다릅니다. 여기 떼죽나무가 있는데요.
용문고를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앞에 겸손하라고 떼죽나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0m 내려왔는데 100m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한번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문고를 지나서 산 능선을 다시 원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저는 천마봉에서 낙조대를 거쳐서 용문고를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굉장히 끝내줘서 다시 카메라를 낙조대에서 1km, 용문굴에서 0.7km 온 지점에 이렇게 소리제 이정표가 있습니다. 소리제 이정표에서 저는 창담암 쪽으로 갈 거고요. 창담암은 여기서부터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담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많이 들리죠? 자, 이래서 소리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판 생각이었습니다. 천마봉, 낙조대, 그리고 소리제를 거쳐서 이 참당암에 왔습니다. 근데 참당암에 오면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다시 나타나고요. 저는 저쪽에 수리제 뭐 이런 쪽으로 갈 건데요. 우선 참담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당암을 다녀왔고요. 자, 저는 일단 소리제에서 내려온 차 도로를 만나면 차 도로에서 한 20m 내려오세요. 20m 내려오면 이렇게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경수봉까지는 4.3km고요. 마이제는 2km, 수리봉은 1.3km, 포겐바이는 0.8km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 4.3km 경수봉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야, 꽃무릇. 여기도 꽃무릇, 저기도 꽃무릇. 여기는 선운사인가 하노라.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예, 포겐바이에 왔고요. 참당암에서 한 0.72km 왔는데 0.72km는 굉장히 가파른 구간을 건너야 올 수 있습니다. 수리봉은 0.52km 남았고요. 자, 포겐바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겐바위고요. 네, 포겐바위에서 조금 더 올라온 부분인데 포겐바위 위에는 이렇게 멋진 조망터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안 사실인데
저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발 아래는 선운사가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선운사 있죠. 그리고 주차장. 제가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 멀리 보이지는 않지만 도소람에서 올라가가지고 납조암, 납조암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수리봉에서 마이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수리봉에서 마이제까지는 0.7km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이 수리봉에서 마이제 이 넘어가는 고개는 와,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소나무가 주종이고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근데 좀 오전에 비해서 하늘이 좀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숲속에는 어둑어둑합니다. 자, 한동안 내려오더니 또 다시 올라가나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을 좀 여러 번 했더니 체력이 다 방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가야 할 봉우리가 444m인가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남아 있는데, 자, 무사히 올라갔다가 하산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질 체력이라, 저질 체력이니까 그래도 자,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떼서 목표하는 발을 달성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기 선운산에는 하산만 하면 힘이 불끈 솟는 장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장어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자, 장어를 먹어야 되는데, 자, 장어를 먹고 올라왔어야 되나? 그죠? 어? 힘이 불끈나서 산행을 하려면 먹고 올라왔어야 되네. 힘 빠져가지고 장어 먹은 거 힘을 어디다 쓴대. 자, 야, 근데 이 산 능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자, 단풍나무, 이제는 단풍나무가 주종이 된 것 같고요. 자, 보시죠. 어? 말하는 순간 저 앞에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정표를 볼게요. 어떤 분이 여기다 모기에 묘를 썼는지, 이야,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자, 마이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경수봉은 2.2km 남았고요. 자, 많이 왔네요. 자, 오늘 한번 또 되짚어 볼까요? 자, 오늘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선운사 약 1km 지점에 떨어진 곳에 주차장에서 1km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도소람 3km, 천마봉, 낙조대, 소리제, 참당암, 포갠바위, 그 다음에 수리봉, 그래서 현재 현이치 마이제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이제에서 쭉 해서 경수봉에서 요렇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산행을 한 6시간 했는데 마지막에 이 급경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히 급고갈 됐습니다. 와, 전화가 오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와, 무서워.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제가 이 바위 옆으로 등산로가 있어서 올라왔거든요. 야, 근데 여기 좀 등산로가 계속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주차장해가지고요. 아, 들어가가지고 다 멀리 있는 엄마, 엄마 보인가요? 엄마 보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번을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침에 10시 정도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해가 삼각하늘에 해가 떨어질 때 바람도 거세지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서운산에서 최고봉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계단이었으면 좋겠는데. Way back a year ago. 차가 4개, 선운산 최고봉 경수봉에 올랐습니다. 와,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여기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다 오늘도. 경수봉에서 1km 정도 내려온 지점이고요. 1km 내려오는 구간은 그냥 계단도 없고 조금 한 15도, 많게는 한 30도 되는 경사 구간이고요. 크게 무리 갈 정도로 경사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관리사무소까지는 1.5km 남았으니까 또 조금 힘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야. 아이, 깜짝이야, 씨. 아이고. 선운산. 자, 최고봉 경수봉까지 찍고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도 산타는 파티비를, 아, 입이 달라붙었어요. 물을, 오늘 저 물을 너무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입이 달라붙었어요. 자, 오늘도 산타는 판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모두 가을인데 행복한 산행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장어집에 왔습니다. 맛있는 장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깻잎을 얹고 맛있게 구워진 장어를 아유 오두가이 저기 흐르는 거 봐. 파김치를 넣고 아니 일단 4개를 해.